문장과 문장 사이의 거리,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거리지만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이나 걸렸지. 끝나지 않았으면 싶은 영화처럼 결론 짓고 싶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, 해피엔딩 뭘까. 며칠 동안 책을 품고 지내면서 한 줄도 읽지 않았어. 침대 베개 옆에 두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야기 이미 시작되었고, 우린 빈정이 맨 앞줄에 서 있지. 써보라고, 너의 하루를 적어보라고.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면 꼭 한번 들려달라고. 무슨 생각인지 알겠는데 난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아. Happy ending 뭘까. 문장과 문장 사이의 거리,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거리지만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나 걸렸지. 끝나지 않았으면 싶은 영화처럼 결론 짓고 싶지 않은 감정.